너 팬이네, 진희 누나. 니네 집 나랑 같은 초등학교 나왔대. 해봐, 전화해보자. 김원중? 새벽 기도 가는 진희 누나를 보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다렸대. 그 사람들은 힘들겠네. 죄송합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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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여기 JTBC인데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저 작가인데요. 안녕하세요, 예. 저기 신청하셨죠? 네. 저기 캠핑클럽. 네네. 저기 핑크릴집 3번 트랙 노래 제목은? 루비! 땡! 아닌가요? 네. 진짜 끊었어! 나 가짜 끊었는데 니네 진짜 끊었지? 나 가짜 끊었는데 아, 너무 당황스럽어. 야, 제다이얼 좀 되잖아. 그래? 제다이얼. 언니, 기다려봐. 당황스러워. 야,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려. 그래, 핑클의 데뷔는? 틀리면 또 끝. 어. 다시 한 번 기회 드릴게요. 핑클의 데뷔일은? 데뷔일이요? 네. 18년 5월이요. 날짜 맞추셔야 돼요. 며칠? 김 누나! 너 모르는 건데 어떡해? 아, 내가 놀라서 너무 잘했어. 우리 너무 잘했어. 거짓말 못해. 거짓말 그렇게 못해. 아 웃겨. 아 웃겨. 빨리 전화해. 아 웃겨. 야. 못했네. 정리하지 정리. 내가 얘기해. 너 지금 너 팬이니까 너무 당황하니까 네, 너 지금 너 팬이니까 너무 당황하니까 네, 너. 잠깐. 예. 예, 김원중 씨죠? 예, 예. 김원중 씨, 전 작가예요. 예. 잘 지내고 계시죠? 예. 안녕하세요. 네, 김원중 씨. 자, 데뷔. 네, 데뷔 정확히 맞춰보세요. 예, 맞추셔야 돼요. 잘 생각해보세요. 와! 이런 거 계속 작가님이라는 거. 선생님이냐고. 어? 김원중 씨. 네. 저.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제? 당첨되신 거예요. 네,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랑 같은 학교 나오셨다면서요? 네, 작가잖아, 너. 어떻게 된 거야? 이진 작가라. 작가인데 네. 저도 학교 나왔어요. 반가워요. 네. 지니 팬이셨어요? 네, 누구세요? 저 작가예요. 작가예요. 네, 이 작가입니다. 지니 그 새벽 기도 갈 때 보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다렸다고. 어, 수요일만 해? 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새벽에 아니,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기다린 거예요? 한 제가 집에서 한 4시 반에 나가서 거의 매일을? 예, 아니 일요일마다. 일요일마다. 아, 몇 살 때예요, 네. 그게? 그때가 제가 중1이었던 거예요. 그러면 지나가는 거 봤어요? 진이 지나가는 거? 네, 누나가 이제 교회 가는 거 봤어요. 그냥 아, 진짜요? 뒷모습만 이렇게 보고? 아니요, 따라가 사인도 받고. 사인도 받고. 아, 새벽에는 좀 적중률이 높았겠다. 진짜? 새벽에는 그렇지.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. 이진 씨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? 어느 부분? 진 누나요? 매력이 뭔가요? 진 누나요? 네. 진 누나 매력은 이제 바로 저희 집 근처 한 5분 거리에 사셔가지고. 아, 거리순이 같다. 거리순이 없다. 어쨌든. 뭔가 손에 닿을 수 있는, 그치, 그치. 가질 수 있는, 가질 수 쉬운 매력. 그렇지. 다시 해야지. 아, 너무 웃겨. 네. 어쨌든 뭐 자세한 거는 작가분들 다시 전화 드릴 거예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네. 네. 그날 뵐게요. 네, 핑크짱. 짱. 아, 이렇게 또 매몰차게 바로 끊어버려. 뿅으로 해야지, 뿅으로.